4.15 한국 모델협회가 주최하고 코리아 레이싱 모델 그룹이 주관하는 제1회 코리아 레이싱 모델 쇼 콘테스트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5월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2016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미 페스티벌의 부대 행사로 열린 것인데요. 현재 활동 중인 레이싱 모델 선후배들이 함께 참석해 대회를 빛냈습니다. 한국 대표 모델을 선발하고 한국의 모델과 패션 디자인과 뷰티과 졸업 작품 발표회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레이싱 모델 쇼 앤 콘테스트, 그 다음에는 우리 피트니스 모델 콘테스트, 내일은 피팅 모델 콘테스트와 함께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 뷰티 아티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 모델의 신인 발굴을 하는 그런 한 행사입니다. 나인 뮤지스 출신 DJ 라나의 흥겨운 공연과 함께 시작된 이번 콘테스트에는 본선 진출자 23명이 나와 수영복과 바이크쇼, 어슬레저룩쇼, 드레스쇼 순서로 자신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수영복쇼를 시작으로 볼륨감 넘치는 몸매를 자랑한 참가자들은 어슬레저룩쇼를 통해 건강미를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드레스쇼에서는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으로 본선 진출자들다운 수려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레이싱 모델뿐 아니라 가수 김장훈 씨와 파페라 가수 준아, 바이올리니스트 겸 가수 VNG, 나인 뮤지스 출신 DJ 라나와 레이싱 모델로 이뤄진 그룹 PPL의 축하 무대가 진행되고 가수 김진표 씨와 배우 겸 레이서 이화선, 레이싱 모델 허윤미가 MC로 활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11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된 모델들은 레이싱 모델 신인으로 등용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콘테스트 대상의 영광은 이세나 양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아직도 좀 울렁한 걸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는데 앞으로 뭐 열심히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뻗어나가는 길에 있어서 선배님들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콘테스트를 주관한 한국 모델협회 이사 겸 주식회사 코리아 레이싱 모델 그룹 이현진 대표는 이번 대회를 통해 후보들은 이미지 메이킹과 자동차 교육, 워킹 교육 등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지덕체를 겸비한 후배 양성과 선후배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과 모델,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의 허브 역할로 각 분야가 동반 성장하는 협력의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 한국 모델협회 레이싱 모델 분과하고 제휴되어 있는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그 다양한 제휴사를 통해서 모토쇼뿐만이 아니라 레이싱 경기장 그리고 글로벌하게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챌린지 앤 체인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콘테스트는 기존 레이싱 모델 이미지의 변화를 꾀하며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참신한 모델을 선발했습니다. 오늘 시상한 레이싱 모델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교통뉴스 강동우입니다.